안녕하세요. 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38번째 강의입니다. 바야흐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마무리하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와 동시대 인물이면서 그 중세 시대에 가장 지성적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이 활동했던 보나벤투라 성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나벤투라와 둔수 스코투스인데요. 두 분은 보나벤투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동시대 인물이면서 같이 활동했고 파리 대학의 교수로서도요. 돈 스코투스는 보나벤투라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바로 후대 인물인데 이분들 공통점인 점은 두 분이 다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수도자들입니다. 다음에 돈 스코투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13세기의 보나벤투라 성인을 말씀드리겠는데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요 아주 그 경건하고 신앙심이 투철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그 신학자로서 또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라핌적인 신학자다 하는 그런 표현도 세라핌은 이제 천사의 이름이거든요. 이름을 보게 되면은 보나벤투라 이게 이태리 말인데요. 보나라고 하는 것은 조언이라는 뜻. 보나. 벤투라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베니레 동사는 온다는 거거든요. 온다는 거. 야, 좋은 소식이구나. 좋게 오너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이름도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 보나벤투라 성인이 이태리 중부죠. 반요 레조라고 하는 그 지역에 태어난 반요라고 하는 반요는 이제 변소를 얘기, 화장실을 얘기하는데 그 화장실 근처에 이 이름과 연관되는가 봐요. 반요 레조에서 태어났는데 한 살도 채안돼 가지고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워낙 열심한 교우분들이라 또그 당시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대단한 그러한 성인이시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가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우리 그 아들 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면은 수도원에 보낼게요.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기도하고 축복을 해서 아주 깨끗이 나왔대요. 전설 따라 삼천리일 수 있겠죠. 물론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기록을 놓고 보면은 프란치스코 성인하고 보나벤투라하고 시간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떤 그 해석에 따르면은 실제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아닐 거고 사후에 프란치스코가 워낙 유명하니까 프란치스코를 경배하는 사후 프란치스코에 의해서 기도를 드렸고 그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를 드린 후에 치유가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 수도원에 들어갔거든요. 워낙 똘똘하고 지성적이기 때문에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 파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파리 대학에. 이 파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바로 여기에서 특별히 뛰어난 그 지혜를, 지식적인 것을 발휘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것은 이름 그대로 보나는 굿이라는 뜻이고요. 벤투라는 커밍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커밍. 그래서 보나벤투라라고 이름 지은 것은 잘 왔노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치유를 부탁하러 갔더니 프란치스코 성인이 잘 왔노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보나벤투라가 됐답니다. 또는 좋은 소식이구나. 오는 곳은 소식이 오는 거니까 좋은 소식이구나.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보나벤투라는 1234년에 34년이면 한 13살 되겠죠. 34년에서 35년경에 파리로 유학을 갑니다. 또그 당시에 저명한 신학자 헤일지 알렉산더를 만나 깊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 보나벤투라의 이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다른 그 견해들이 많지만 여기서 그들 전해들 중에 하나가 1238년에 소년 보나벤투라가 어머니의 서약대로 프란치스코 수도회, 지금 작은 형제회죠. 거기에 입회를 했고 그후로부터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이름을 불리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당시에 들려오는 전설, 구전전승에 의한 것도 있겠죠. 하여간 그런 점에서는 파리대학교 인문학부 학제는 6년 과정인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학교 공부를 하고 1242년에 인문학부를 마쳤고, 그러니까 거의 42년이니까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또 43년에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 입회했다는 그런 그 전설도 기록도 이제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에서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입학을 했고 또 과정 수련 과정 거친 것은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나벤투라는 1250년부터 페트루스 피에트로 롬바르도스의 명제집 주석을 착수를 하고요. 그리고 1254년에는 이를 완성했고 파리 대학에서 신학 강의를 얻는 자격을 취득하는 동시에 프란치스코 회에 할당된 파리 대학교 교수로서 활동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갈등들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파리 대학의 교수로 있었고요. 근데 이 보나벤투라 성인은 파리 대학의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그 기욤이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있었어요. 기욤 상타무르 사랑의 기욤이라는 그 이름이 그분이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이 보나벤투라를 싸잡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의 중세 철학의 토미즘 내지는 그리스도교의 가치들을 아주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신학자 교수들과 수도의 신학자 교수들이 같이 어우러졌는데 그래서 갈등이 있다 보니까 교수 생활을 오래 할수 없었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총장으로 7대 총장일 겁니다. 7대 총장으로 선출이 되면서 초생 수도원이면서도 강력한 영향을 줬던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공헌을 세운 게 보나벤투라 성인이에요. 신학자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그 여러 가지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보나벤투라는 오랜 시기 동안 파리 대학을 가르치지 못하고 1257년에 2월 2일 높은 학식과 성덕을 인정받아서 프란치스코 회 제7대 총장에 선출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프란치스코 회 위엄을 잘 이겨내게 하신 분입니다.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서 프란치스코 회의 이제 보나벤투라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프란치스코 회의 제2 창설자라고 할 만큼 보나벤투로가 남긴 주목할 만한 업적 중에 하나는 프란치스코의 대전기입니다. 그 당시 수도회 창립자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전기들이 있었지만 이 보나벤투라가 전기, 그래서 대전기라고 하죠. 전기를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이런저런 부분들을 보시고 여러 가지를 보시면 보나벤투라의 시성도요,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동료 교수이자 비슷한 시기 활동했던 도미니코 회의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훨씬 후에, 훨씬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내부 갈등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1588년 3월 14일, 교황 식스토 5세, 교황 식스토 5세도 프란치스코의 출신이에요. 식스토 5세에 의해서 교회 박사로서 세라핌적 박사라는 영예로운 호칭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이 146쪽인데요. 13세기의 보나벤투라의 그 시대적 상황들을 보면서 토마스의 이런 신학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이성과 신앙 사이의 조화였잖아요. 그래요?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신학 이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신학적 방법론, 말씀드렸죠. 변증법이라든가 이성의 논리학적 측면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그런 모든 이런 방법론, 많은 반향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에요. 13세기의 토미즘과 또 이성과 신앙의 조화와 방법론들이 큰 영향을 일으킨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과 토미즘, 스콜라 신학이 토미즘이
모두에게 환영받은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보나멘투라와 돈 스코토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다른 그러한 신학을 전개해 나갔죠. 이렇게 13세기에 이제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내부 안에는요, 말씀드렸던 프란치스코 수도원 내부 안에는 아우구스투치노 신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접하긴 했지만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는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성의 불충분함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내는데 이성적인 이해는 불충분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신비에 대한 불충분함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느님을 알기에는 정말 그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한 유일한 길은 바로 이런 철학이라기보다는 콘템플라시오, 관상이다. 하느님의 인식, 하느님의 알매 유일한 길은 바로 콘템플라시오, 관상인데 바로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거, 하느님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불충분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다가오는 깨달음, 하느님으로부터 다가오는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템플라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인식하고 하느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콘템플라시오지 이성의 노력이 아니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점에서도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이 걸출한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시대에 이러한 학자가 있던 것은 가톨릭의 또 하나의 훌륭한 성인을 모시게 된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가 균형을 잡히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단한 그리스도교적인 천주교의 그런 토대를 뒀지만 한편으로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예요? 도미니코 수도회예요. 설교로 왕성한 설교적인 수도회고요. 그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바로 가난을 살아가는, 그렇죠? 가난을 살아가고 신비를 관상하는 그런 수도회거든요. 서로 균형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이쪽은 이성이라고 한다면 도미니코 수도회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성적 삶을 추구한다면 보나벤투라와 돈 스코토스를 바탕으로 하는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환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성적인 삶, 환상적인 삶, 이성과 신앙, 인간 안에 비춰놓은 하느님을 닮은 이성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찾아가는 것, 하느님께서 당신 조명을 비춰줘서 우리의 관상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따라서 보나벤투라는요, 13세기에 아우구스투치누스 신학의 대표 주자예요. 바로 이 보나벤투라도 역시 성경과 금언들을 주석을 했고요. 철학적 신학 작품들, 소품들을 많이 집필했어요. 분명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들도 알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 주류인 스콜라 신학을 철학을 몰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성찰의 태도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방식과 다르다는 점, 이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나벤투라가 추구했던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 정신의 여정은 이제 이태리 말로 어떻게 되냐? L'internario dell'anima a Dio.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 정신의 여정. 여기 이 책의 서원에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그것을 보면 보나벤투라의 신학과 영성과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작품을 해석했었어요. 서로 동료고 같은 가톨릭의 중요한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왕성했죠. 같은 파리 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작품을 해석하고 이러한 해석을 통해서 또한 보나벤투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어요. 서로 척지고 반대해서 싸우는 이단이 아니에요. 서로 하느님 신비에 대한 앎이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따라서 이 보나벤투라에게 모든 현실은 147쪽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보나벤투라에게서 모든 현실은 창조된 영혼, 즉 창조된 정신이 창조주 하느님과 일치에 도달하는 것을 통해서 표징들의 지속적인 파견을 이뤄내는 것이다. 결국은 보나벤투라가 추구했던 하느님의 인식, 하느님의 앎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창조된 영혼. 그렇죠?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도 창조했잖아요. 우리 정신도 창조했잖아요. 당신이 당신 모습으로 닮은 우리 인간 영혼, 바로 그 영혼이 바로 하느님, 어떤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는 그 안다고 일치에 도달하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느님을 알고자 하는, 인식하는 표징들이 계속 인간들에게 선물로 드러나는 파견의 형태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느님에 대한 인식, 즉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작과 기원으로부터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기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지난번에 여러분 신약대전 여러 개 중에 이제 기도에 대한 주님의 기도에 대한 7가지 청원에 대한 것들을 반대 명제 또그 반대에 대한 또다그 논리적 이것이 이제 말씀드렸으면 파리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수업했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반은 아니지만 학생들과 토론하면서 반정반합 그렇죠? 하면서 그걸 읽어낸 거거든요. 전부 인간의 이성적인 충분한 그러한 노력으로 가능한 대로 해가 나갔는데 바로 이 보나벤투라는 하느님에 대한 인식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조물들에 대한 인식에서 기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이성을 통해서 인식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피조물은 인간은 인간 영의 내부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 계시, 하느님 신비를 정말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고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은 바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바로 그 인간에게 가장 유일한 철학이라 하는 것은 뭐냐? 보나벤투라에게는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계시된 논거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냈던 자기 계시 있잖아요. 자기를 소개하는 계시, 하느님의 계시. 이 계시된 논거들의 이해 가능성, 논거들을 이해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탐구라고 해서 탐구. 그러니까 보나벤투라 같은 경우에도 이성적 탐구를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우리 인간들은요, 피조물들은 우리 하느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았을 때 하느님은 닮은 존재니까 우리가 하느님은 어떤 걸 닮았겠어요? 이 눈이 닮았겠어요? 손이 닮았겠어요? 하느님은 육체적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 존재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육체 외에는 다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을 닮은 거라고 할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사람이면서 하느님인데, 그렇죠? 다두 개거든요, 예수님은. 하느님의 것이 있고, 인간 것이 있잖아요. 인격, 위격만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신격이라고 하는 페르소나, 디바인 퍼슨이 하나지만 나머지는 다두 개거든요. 어떤 거? 원의도 인간적인 원의, 하느님의 원의, 또 의지도 하느님의 의지, 인간의 의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볼수 있죠. 이성, 신적인 이성과 인간적 이성 다두 개씩이에요. 다두 개씩.
그런 것처럼 이것이 이제 칼체돈 공의회의 그런 그리스도론적인 그런 공의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 영혼, 즉 인간 영혼의 안에 있는 하느님 계시를 실현하는 수단을 우리는 탐구해야 된다는 방법을 탐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부르심 받은 그런 인간에게 그 위대한 철학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부르심 받은 인간이 바로 이제 피조물들인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인간에게 가장 유일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된 우리 인간에게 계시된 논거를 이해할 가능성에 대한 탐구라고 하고, 그 탐구를 할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13세기의 보나벤투라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나벤투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둔 스코투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13세기의 이런 학문들이 14세기에 신비가들의 영성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느님 신비를 관조하고 또 진보를 도모하는 신비신학과 영성신학이 분리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신비 영성신학이. 그래서 이그 측면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보나벤투라가 프란치스코의 대전기를 이제 썼다고 그랬죠. 이 대전기는 이제 700여 년의 세월과 프란치스코 회라고 하는 수도원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수많은 독자들에게 프란치스코 성인의 아름다운 삶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프란치스코 전기는요, 보나벤투라의 작품이에요. 당시 교황 그레고리오 10세는요, 교회 개혁과 예루살렘 성지에 대한 군사적 원조, 그리고 동방 정교회와의 재통합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274년, 그죠? 이날 돌아가신 그때. 1274년 5월 7일 제2차 리옹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교황은 이 공의회에서 위의 문제들, 그렇죠? 말씀드렸던 교회 개혁과 예루살렘 성지에 대한 어떤 군사적 원조, 동방 정교회와의 재통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당대의 권위 있는 신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중에는 교황이 지혜와 성덕을 흠모하며 1273년 3월 23일 추기경으로 임명한 보나벤투라도 포함되었습니다. 1273년에 추기경으로 임명했다는 것이 바로 이제 돌아가기 전인데요. 한번 따져봅시다. 1221년생이면 뭐 17년생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면 몇 살이죠? 53세인데, 17년생이라고 한다면 5년 더하면 58세 정도 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추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직이에요. 교구장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제 오르도라고 하는데, 서열로 보게 되면요, 교회는 서열은 3개밖에 없어요. 성직자 안에서 교황 그렇게 하지 않고요, 주교, 그 다음에 사제, 부제, 이게 3개가 서열이에요. 전부 부제, 사제, 주교. 근데 여기에서 주교도 대주교라든가 주교라든가 추기경 또 교황님 다 주교예요. 교황님은 로마의 주교가 교황님이라고 하는 거고, 추기경은 또그 주교는 교구장 주교가 주교고요. 그다음에 대주교는 교구가 세계의 관구가라고 하는데, 세계의 교구 중에 대표라고 할수 있는 대주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추기경은 뭐냐? 추기경은요, 사실은 오늘날에 이제 교황 선출권이 있는 추기경을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그래서 주교 중에 교구장 중에 추기경도 되지만,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전통이 이어나갑니다만은 교우장 주교는 아니지만 훌륭한 신학자들에게는 추기경 서임을 해드려요. 도미니크 수도회 이제 그 제가 이제 로마에 있을 때도 이브 콩가르라고 하는 도미니크 수도회 대단한 신학자가 있어요.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설계도 했고 그런 분을 수도자죠. 이분을 또 추경으로 서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로마에서 공부할 때제 정신적인 그런 영적 모든 학문의 그 스승이라고 할수 있는 아주 그 훌륭한 분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매일 말씀 10분 강론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 추기경님의 그 논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의 공부를 통해서 그분의 지도도 받고 하면서 토마스 스피들릭이라고 하는 추기경님인데요. 그분도 돌아가시기 몇년 전에, 그분은 굉장히 1902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0세 이상 되셨거든요. 그분께서 2002년도인가 3년도에 베네도 16세 교황께서 토마스 스피드릭 교수를 예수의 신부님인데 추기경으로 임명했어요.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그레고리오 여기 당시 10세 교황께서는 이 보나벤투라를 대단한 신학자이고 또 성덕이 훌륭하고 지혜가 훌륭하기 때문에 1273년 3월 23일 날 추기경으로 임명했고 당연히 이 추기경도 이 공의회에 초대가 된 것이죠. 보나벤투라는 과거 교황 클레멘스 4세가 1265년 그를 보나벤투라를 요크의 대주교로 임명했을 때처럼 이 직책을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나벤투라는 이미 수도이면서 대주교로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발령을 냈는데 거부했어요.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가난 영성을 살면서도 당신의 길은 학자의 길이고 수도자의 길이면서 그 수도회를 위해서 프란치스코 정기를 쓸 만큼 그런 거죠.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교회가 발전하려면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학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보편적이고 합리적이면서 타당한 내용들을 정리정돈하는 것들이거든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상당히 훌륭한 삶을 사셨죠. 바로 직전에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훌륭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나중에 200년, 300년 후에 물론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훌륭한 그 성인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딕토 16세께서는요, 가톨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신 교황님으로 기억이 날 겁니다. 왜? 책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제로 예수라는 책도 썼죠.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크 대주교로 임명했을 때 거절한 것처럼 추기경 서임도 거절하고 싶었지만 교회법 정신에 따라 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교황의 명의를 받들어 추기경 임명장을 가지고 왔던 대표가 되겠죠. 이제 그 전달자가 되겠죠. 그 전달자는 부엌에서 식기를 먹는 그릇을 씻고 있던 보나벤투라를 만났다고 합니다. 추기경이 된 보나벤투라는 공의회 참석 중 7월 15일 날 1237년 1274년이죠. 그때 새벽녘 교황 그레고리오 10세는 물론 다수의 동서교회 고위 성직자들이 임석한 가운데 병환으로 선종을 하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일찍 단명했었어요. 우리 보나벤투라 성인도 50대, 60대가 안 됐잖아요. 학자들은요, 단명해요. 왜? 이 모든 영혼을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의 유해는 리옹에 있는 프란치스코의 성당이 안치되었고, 18세기 말에 프랑스 혁명 당시 군중들에 의해 그곳에 안치되었던 다른 유고들과 함께 광장에서 불태워졌습니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 고위 성직자 하나가 보나벤투라의 두개골을 수습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했다고 전해지는데 아쉽게도 이 성직자가 그 장소를 비밀로 남긴 채 목숨을 잃음으로써 결국 유해의 행방은 오늘날까지도 알수 없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을 닮아서
무덤이 없죠. 예수님을 닮아서 무덤이 없어요. 프란치스코 수도원의 삶을 수도회의 삶을 사신 겁니다. 시성도 역시 늦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가톨릭의 교회 안에 이런 훌륭한 성덕과 지혜가 출중한 분들이 많이 있었고, 보나벤투라 이 성인의 삶을 간단하게 한 강좌로 알아본 걸 안타까워 믿지만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둔수 스코투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